예,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이신데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석열 내란 수괴의 목적은 국회 해산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꿈.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드디어 시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냈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요. 윤석열은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2판, 4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2차 계엄이 매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선관위 점령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자기 뜻에 맞는 국회를 재편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내란, 내란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 헌법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런 폭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못하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는 이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내란입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는 저것은 폭동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긴급 발표 시작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4분 뒤인 27분입니다. 계엄 발표 3분 전에 3분 뒤에 사복 차림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를 진입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보호단 소속 방첩사 예하부대 핵심 조직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요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했고 그 뒤에 297명 국회에 온 것보다 더 많이 갔어요. 특전사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계엄 발령 이전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계엄 사령관이 아니라 충암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별도 라인 지시로 이들을 선관위에 배치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에도 여인형의 방첩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280명이 국회를 점거 침투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사전 모의해서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와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총선을 무력시키고 지난 총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무력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던 국회 해산 작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목전에 다가오자 감옥에 가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참혹했던 문제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야당과 언론, 노동자, 시민, 의사들까지 자신이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친이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이 내란의 정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모의했던 김용현, 이상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송미령, 최상목, 조규형, 오용주 모두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여인형, 박종근 이진우 군인들은 모두 형량이 총살밖에 없는 국가반란 정범들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면서 계엄군이 출동한 것을 방기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가반란, 군사반란의 정범들입니다. 이것은 이 대상 범죄들은 총살형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 김봉식, 오부명, 주진우, 박현수 등도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부르지만 나머지는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내란과 국가 반란의 정범들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말씀드리지 않는 게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이시고 대통령의 법무참모이십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에 대해서 법무참모로서 반드시 자문하시고 조언하시고 잘못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만일에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그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위법한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군대 군사 관계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문건 작성 관련해서 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밖에 있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구성된지 잘 모릅니다. 군대 관계자들, 군대 군 검찰 등 관련자들이 그 수사본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사 반란이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 내란죄는 검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직권남용밖에 수사를 못해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를 같이 해야 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 관계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 군사 반란, 총살형밖에 없는 군사 반란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의 지휘도 없이 민간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고 이 국회에 침탈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장관님, 이 특별수사본부가 빨리 조속하게 진행이 구성이 돼서 대통령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이 내란의 정범들을 모두 긴급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처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저 만드신 저 표에 의하면 제가 정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해서 수사에 필요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의원님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제 안가해동에서 제2차 계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또 처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4.19 때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민중항쟁,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도 다 중형에 처하고 처벌받았습니다. 지금 순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단죄받을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급변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비상계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한, 입 다물고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다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마치 불만 섞인 목소리로 죄가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차라리 솔직하게 양심 고백하고 내가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되돌리고 싶다, 후회한다, 이런 발언이 본인의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충고드립니다.